느낌 좀 말따야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바람아 너도 이쪽으로 와 If you wanna have some fun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에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One, two, three 오늘 저희 KBS 가요 대축제 가요키 네이션 먼저 너무 먼저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한 신전 느낌의 무대 이거 지금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멋있게 일단 형아 선생님 제가 오늘 랩을 하고 싶어서 평소에 맨날 저희 귀여운 거 하고 잘 나가고 편집 이런 거 하다가 원래는 연습생 때는 이런 생 이미지였는데 오늘 보여드리게 돼야 돼. 둘 다 좋은데 이거는 많이 안 보여드렸으니까 팬분들이 더 약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런 무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려서 자주 없을 그런 무대니까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지 않을까. 이거 제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. 누나 것도 안 되네.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
스타일리스트 너무 귀해서. 이게 먹으면 이제 없거든요. 다현이가 같이 당 충전하자고 유일하게 준 초콜릿인데 아껴 먹어야 돼. 결국엔 의심하다가 나도 그거 먹을래. 의심 안 하다가 내가 아껴 먹고 있는 건데 왜 그래? 더 있잖아. 없어. 진짜 더 없어. 언니 초콜릿 사주세요. 너두야. 크런키. 그렇다면 한 번에 먹자. 이게 뭐다? 진짜 캡처하라고. 네. 잘 해보셨나 봐. 멈춰야지. 그것도 멈춰야 된다고. 너랑 안 돼. 말이 안 되는 거라. 하지 말래. 괴롭히지 말래 막내. 이번에 만나 뵙게 된 모호씨입니다. 인사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인지 해보시겠어요? 네, 왜 결국에 모호씨는 보통 어떤 거를 어떤 무대를 보여주시고 싶어 조금 해주세요. 기대가 안 되는데요. 다른 멤버들이 더 좋은 무대를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. 네, 그러면 나연 씨는 이게 네. 아 저한테 질문할 권리가 없어요 지금. 아주 모모 씨예요. 나연 씨는 네.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. 네, 모모 씨들이 이렇게 솔로 무대를 하셨어요. 네. 얘기했고요. 차라리 두 무대는 또 어떤 무대를 해줄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모모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새해 곧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그 친구분들께, 원수분들께 인사드려주세요. 네, 맛있지.
잠깐만요. 죄송해요. 잠깐만요. 진짜 죄송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나연 씨 뭐 하세요? 네, 평소에 이렇게 안 있잖아요. 대기실에서. 네. 왜요? 뭔가 연말 끝나게 하고 나는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고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? 아, 내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설레고 그런 부분이니까 뭔가 네?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다시 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연님, 오늘 컨셉은 위상의 컨셉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첫 무대는 저희 모니터 무대를 공개했는데요. 네. 네. 정말 기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. 네. 2019년은요. 또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생활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내년에는 좀 귀여워. 에? 에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,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제 진짜 모습인가요? 돌돌돌. 아니야, 제 진짜 빨리 가요. 아, 네, 가겠습니다. 네, 갔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